45는 슈가맨 명장면 탑4 철이와 미애부터 고 박용하까지. 서울경제 전국민 공감 프로젝트 JTBC 듀오 프로젝트 슈가맨 이야 슈가맨이 시즌 2로 돌아온다. 14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슈가맨 2는 추억의 히트곡을 부른 슈가맨을 소환하고 이를 현재 감각에 맞게 편곡해 다시 부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에 39회에 걸쳐 방송된 시즌 1은 최고 6%를 육박하는 시청률과 화요 온라인 화제상 1위를 기록하며 추억 소환 신드롬을 일으킨 바 있다. 슈가맨 2 방송에 앞서 지난 시즌 1의 역대 시청률 탑5를 기록한 방송과 이에 해당하는 최고의 명장면을 되짚어본다. 사진 JTBC. 1위 바나나 거란 수집 철이와 미애 출연한 28회 2016년 4월 26일 방송 첫 번째 명장면은 슈가맨 사상 최고의 시청률 5.5%를 기록했던 28회 바나나 걸 안수지가 차지했다. 이날 슈가맨은 100불 특집으로 진행됐다. 안수지는 엉덩이를 부른 바나나 걸로 출연했지만 방송에서 드라마 청춘의 덫 OST를 부른 사실을 최초로 밝히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장면은 무려 분당 최고 7.1%를 기록하며 슈가맨 최고의 1분으로 선정됐다. 이 방송은 국민 프로듀서가 직접 뽑은 걸그룹 IOI5의 첫 예능 진출로도 화제를 모았다. IOI는 바나나걸 안수지의 엉덩이를 통통 뛰는 2016버전으로 재해석했다. 철이와 미애의 때밀이 춤으로 유명한 곡 너는 왜는 100명의 관객이 같은 춤을 추게 만들며 큰 호응을 받았다. 사진 JTBC. 2위 분당 최고 6.5% UNP업 기억 소환하며 유종엠이 거둔 38회 2016년 7월 5일 방송 UN과 버기 시즌 1의 마지막 슈가맨으로 출연한 38회가 5.4%로 역대 시청률 2위에 올랐다. 현재도 재결합했으면 하는 듀오로 손꼽히는 UN은 슈가맨에서 이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김정훈과 최정원 두 사람은 다시 노래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고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곧 긍정적으로 답해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방송은 UN뿐만 아니라 맨발의 청춘으로 유명한 버게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버그는 신나는 노래와 변하지 않은 실력으로 96부를 기록했다. 버그의 멤버 박성준은 정식으로 무대를 가져본 지가 무려 17년 전이다. 감회가 남다르다 며 소감을 전했다. 사진 JTBC. 3위 발라드 왕자 김현성의 출연에 분당 최고 5.7% 9회 2015년 12월 15일 방송 2000년 대를 주름잡던 발라드 왕자 김현성과 원히트 원더루머스 정유경이 등장한 슈가맨 9회가 시청률 4.4%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을 차지한 장면은 김현성이 슈가맨으로 등장,
해군을 열창하는 부분으로 5.7%까지 올랐다. 김현성은 변함없는 미모와 가창력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루머스 정유경은 슈가송으로 선보인 스톰이 단 한 번만 방송에 출연했던 곡이라며 전국 나이트클럽에서 인기가 많아서 유명세를 탔다. 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 JTBC. 4위. 더더더 특집. 배우 지현우가 슈가맨으로 깜짝 출연한 26회 2016년 4월 12일 방송 더더더 특집으로 발라드 턴에인 원조 꽃미남 밴드 더너츠가 출연한 슈가맨 26회가 슈가맨 명장면에 선정됐다. 이날 방송은 배우 지현우가 슈가맨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평균 시청률은 4.3%, 역대 4위를 기록했다. 분당 시청률은 5.5%를 기록했다. 지현우는 가수 출신 배우 슈가맨으로 출연했다. 지현우의 풋풋했던 과거와 같은 밴드에서 지현우를 질투했던 보컬 박준식의 이야기가 최고의 1분을 차지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던 더네임 최민석은 양조위, 전도연 등이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던 곡 더네임을 선보였다. 사진 JTBC. 5위. 시청률도 감동도 2배. 고 박용하와 서지원을 소환한 8회 2015년 12월 8일 방송 슈가맨은 슈가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가수들도 소환했다. 고 박용하와 서지원이 출연한 슈가맨 8회가 시청자들에게 먹먹한 감동을 주며 또 하나의 명장면을 낳았다. 이날 방송은 시청률 4.25%, 분당 최고 시청률 5%를 기록하며 8회까지 자체 최고 시청률이자 슈가맨 역대 시청률 5위에 올랐다. 슈가송은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로 이를 작곡한 김형석과 정재형이 세상을 떠난 슈가맨을 대신해 피아노 연주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김형석이 처음 그날처럼을 애절하게 연주하는 장면에서는 이 노래를 모른다고 했던 방청객들도 눈물을 쏟아냈다. 대중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고 슈가맨을 기리는 방송으로 호평받았다. 다시 한번 재미와 감동, 웃음과 공감을 선사할 JTBC 슈가맨이는 14일 오후 10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서경스타 양지연 기자, 세스터 네트, 지데일리.com